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전 세계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이 미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해달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.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닥칠 중국의 반도체 투자 요구 또한 우리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인데요. 과연 K-반도체에게는 이 사안이 위기일까요? 기회일까요? 지금 바로 집중 분석해드립니다. 네,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지금 형국이 뭐 샌드위치보다는 너크래커 느낌이 더 강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김종훈 기자,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네, 글로벌 반도체 수급 문제가 이미 경제 이슈를 넘어서서 이제 뭐 국가, 미국과 중국 간 뭐 안보, 그렇죠. 외교 문제까지 번진 네. 상황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정치 분야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것처럼 이 삼성전자 역시 이들 사이에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. 네. 앞서 현지 시간 12일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과 인텔 등 전 세계 19개 반도체 자동차 기업을 불러서 이제 회의를 가졌는데요.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각 업체에 미국 내 공격적인 투자를 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. 굉장히 강하고 뚜렷한 어조로 이거를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뭐 자동차 생산 차질까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시사한 것인데요. 또 일자리 확보나 또 빠른 뭐 경제 회복 이거를 위해서라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.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번 회의에 좀 초대가 됐습니다. 네. 뭐 사실 초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불려갔다고 그렇죠. 해야 네, 네. 어울릴 것 같아요. 삼성에도 이제 바이든이 청구서를 좀 내밀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좀 뭐 사실 평가를 그냥 해보자면 삼성이 이제 미국 비위를 잘 맞춰줘서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고 네. 또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또 잘 팔면은 뭐 나쁠 게 전혀 없는데 네. 사실은 이 과정을 중국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그렇죠. 점이 사실 위기로 네. 거죠. 그렇죠. 약간 좀 긴장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네. 또 다른 위기라고 또 평가까지가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미국 주도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. 결국 중국을 좀 고립시키겠다는 건데요. 일단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시작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부터 제품을 중국에 이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음 단계를 실행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. 네.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뭐 투자 요구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미국이 추가적인 요구를 해올 경우에는 자칫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.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삼성 반도체 사업에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40%가 가깝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요구만 들어주다가는 뭐 지금 매출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또 중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이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삼성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있으면 우리 삼성전자 그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공장 투자에 있어서 좀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연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. 네, 현재 삼성은 지금 미국 뭐 텍사스 오스틴에 네.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. 뭐 굉장히 오랫동안 가동을 했고 최근에는 뭐 한 20조 원을 투자해서 추가적인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거든요. 네네. 사실 이거는 갑자기 뭐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고요. 삼성이 미국의 공장을 뭐 추가로 짓겠다, 뭐 확장하겠다 이 얘기는 뭐 한 2~3년 전부터 네,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진입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. 네. 결국 시기의 문제였다는 건데요.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투자를 독촉한거나 사실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삼성이 이 투자를 앞당 길 수밖에 없다. 또 투자 규모도 기존보다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옵니다. 네. 물론 이번 백악관 회의에는 이제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뒤에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또 삼성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건 전해지지 않았거든요. 네. 뒤로 이제 국내에서도 뭐 삼성 커뮤니케이션 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. 기자들이 이제 질의를 해도 당연히 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코멘트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했고요. 그런 네.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.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20조 원인데 이게 20조 원이 뭐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또 경쟁사의 투자 움직임이나 중복 투자 우려, 중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삼성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미국 눈치 보기에 뭐 떠밀려서 결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업계에서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. 네.
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이런 설비 증설을 확대한다면 또 국내의 소재 장비 업체들 이런 또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서 이런 업체들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수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. 네. 그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네. 상황이고 좀 무거운 상황인데 반대로 이제 반도체 소재나 부품 네. 장비 저희가 모아서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네. 국내 이 소부장 업체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번 대규모 투자 예고를 반기는 상황이고 또 기분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삼성이나 인텔과 같은 업체들만 지금 반도체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자금을 좀 쏟아부어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이제 2조 5천억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,5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중 일부는 반도체 제조와 연구 지원 등에도 투입될 전망인데요. 때문에 반도체 제조 공장 조성이나 연구 개발 등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시장 전망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도 자연스럽게 국내 소부장 업체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. 유진테크, 또 한미 반도체, 원익 IPS, 파크 시스템스 등이 뭐 주요 수혜 업체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저희가 앞서서 이제 뉴스에서 좀 전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나 뭐 소재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냐 하면 네.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. 네. 지난해 기준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 순위에서 한국 기업은 10위 내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. 저희가 이 뉴스를 정말 좀 자세하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, 네.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데 네. 순위를 보시면 이제 세메스 삼성의 자회사인데 이제 16위를 기록했고요. 원익 네. IPS가 18위를 차지해서 20위 내 단 두 곳. 그러니까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기는 사실 좀 부끄러운 성적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. 아쉽게도 국내 기업이 이제 대부분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장비나 소재 분야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이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로 과연 국내 소부장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볼지 좀 사실은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뭐 미중 간에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 이제 하노모 산업 박람회에서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 또한 그 대규모 이제 반도체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기 때문에 뭐 전 세계 뭐 선두 그 나라들은 그야말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바쁘게 올라가는 이 분위기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정부도 지금 굉장히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네.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업계와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업계가 지금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회의도 갖는다고 하는데 내일입니다. 15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엽니다. 이 자리에 이제 국내 주요 대기업 CEO를 불러서 관련 내용을 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네.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이제 청와대와 기업이 적극 소통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보이는데요. 삼성에서는 이정배 메모리 사업 부장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는 이석희 사장 등이 참석을 합니다.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나 조선 등에서도 뭐 10여 개 기업 CEO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. 반도체 이슈를 포함해서 최근 기업 상황과 전략 등을 두루 살펴보고 논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. 네. 사실 지금 미중 간 싸움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나 배터리 IT, 뭐 통신 등에서 뭐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.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좀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뭐 시그널로 보입니다. 네.